오늘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지명 얘기가 나온 지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그간 방통위는 대행체제에서 온갖 위헌적이고 위법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임기가 남은 KBS 이사들을 몰아내고 방송 장악극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을 3인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직무대행체제에서 온갖 설거지를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명이 된다면 이전에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했던 두 부분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는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도위 결정으로 자녀의 전학이 결정됐다고 했었는데 선도위 자체가 열린 적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선도위가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동관 측은 당시 학교 관계자의 증언이었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또한 당시 한학원은 장난감 총으로 위협해도 뒤통수를 때려도 학폭위를 개최했습니다. 당사자 간 화해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열렸습니다. 이동관 자녀의 학폭 내용은 그 수위가 확연히 달랐음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생기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거짓으로 선도위를 둘러대며 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서희초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실 학부모의 갑질과 외압이 학교에 행사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이동관 학부모가 한학고에 어떻게 했는지 밝히십시오. 해명마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어떤 절차로 어떻게 전학 결정이 됐는지 밝히십시오. 해명할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